상사는 일결 일체려하고 중하는 남은 다불신이로구나. 상근기는 한번 듣고 일체를 요달하고 중근기 하근기는 많이 듣고도 믿지 않는다.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사부대중 여러분은 상근기로 바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상근기고 어떤 분이 하근기냐. 본래 종자가 있는 건 아니거든. 믿음이 돈독하는 분은 상근기고, 믿음이 약하고 의심하고 이런 분들은 하근기입니다. 그래서 의심해서는 좋을 게한 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 나는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은 나를 믿고,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을 상근기로 바꿔야 됩니다. 사망심 취진리여, 취사지심 성교이로구나. 사심을 버리고 진리를 구하며 취하고 버리는 것이 교묘히 남을 속이는 일이다. 우리가 보통 그 삿된 마음은 탐진치 삼독은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진리는 뭐 구하라 그러는데, 이 취하고 버리는 것이 남을 속이는 일이다. 이거 오늘 최상 법문으로,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법문할 건데, 그것도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뭐 아르마리로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생각을 다 비워버리고, 오늘 이, 정말 이 순간만이라도 아주 다 잊어버리십시오. 소법잼 멸공덕은 막불유사 심의식이라. 법에 손에 대고 공덕을 없이는 것은 심의식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 심의식이라는 마음심자, 뜨드자, 알식자. 이 마음이나 뜻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마음이나 뜻이나 이 아르마리로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단 말이야. 이걸 잘못 쓰면 그렇다고 말이야. 시로 선문에 요각심하고 돈인무생 직연여기로다. 그러므로 이 선문에는 마음을 물리쳐서 몰록 무생에 들어가 직연여기를 얻을지어다. 마음을 물리치라 했는데 무슨 마음을 물리치냐? 좋아하고 미워하고 옳다 그르다는 생각, 너다 나다는 생각. 그런 삿된 것이 거의 바로 사심이거든. 이런 것을 다 물리쳐서 몰래 무생, 무생, 무렴, 무심이 같은 뜻입니다. 들어가면 직연력이 생겨. 부처님 경지에 가야 직연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중국의 유명한 영가 스님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참고하면서 내가 여러분한테 하나 물어볼 거 있어.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며 가장 보람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답하지 말고 스스로 한번 반조해 봐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각양각색일 거예요. 그러나 공통분모가 있어요. 누구나 다 공감이 가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중에는 아시는 분도 많으라 보는데, 생각이 들었거든. 한 말씀 해 봐요. 무엇이 가장 어려운 일인지. 또 다른 뭐가 제일 어려워요?
나를 다스리는 일이 어려워. 남을 이기는 것도 쉽지만 나를 이기고 나를 잘 다스려. 나중에서도 마음을 잘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깨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 부처님이 인물 잘생겨서 우리가 존경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을 깨쳤기 때문에 만인의 스승이고 우리가 우러러본 거예요. 그럼 가장 쉬운 것도 이 마음 닦는 일이요. 자기를 다스리는 일이고 가장 어렵고 가장 보람된 일도 자기 다스리는 일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매사에 수행으로 삼아야 돼.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뭐 참선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도 우리가 수행으로 삼으라고 말이요. 그리고 경험은 유일의 스승이야. 짐짓 나쁜 것은 경험할 필요 없지만은 혹 하다 보면 그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경험으로 삼으라면 경험은 유일의 스승이라.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부딪혀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전화위복으로 바꿔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하는데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하되 열 가지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거 있어요. 이 공부를 하는 데는 반드시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깨칠 수가 없어요. 이 관문에 들어가면은 고통이 없어. 염라댕이 잡아갈 수 없는 도리가 있거든. 나는 그것을 고향이라 이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고향만 알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근데 고향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혹 어떤 사람은 자기 태어난 것이 고향이다, 어머니 뱃속이 고향이다 하지만 그 어머니 뱃속은 잠시 잠깐 아니야. 또 어떤 분은 뭐 본성이다 이러는데 그러면 너무 어려워.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말에 고향이 있거든. 하루에 한 번씩 이 고향이 안 들어가면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고향을 모르고 잠으로 때워. 잠 안 자면 병나지 않아? 근데 잠을 안 자도 이 고향에 들어가면 아주 필요가 없고 염라댕이 못 잡아간다니까. 그 고향이 어디요? 부심. 없을 못 자면 없어. 마음이 없어야 돼. 무슨 마음? 좋아하고 미워하고 시비 분별 런이 나니. 그런 것이 다 떨어진 자리를 대무심자리 들어가면 그게 바로 고향이라. 저 중국의 유명한 대의삼장이 그 타심통이 열렸는데 해충국사하고 법가랑이 할 때 다 마음을 다 알아. 근데 무심에 들어버리니까 모르는 거요. 그 세상 아르마리 그건 별게 아니라 무심도인이라 그러네.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싹 다 버려버려. 버려버리고 오늘 이 법문을 들으면은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심이 첫 번째라. 여러분 쉽죠? 무심하게. 뭐 쓸데없는 그 무거운 짐 들고 다니지 말라고. 절에까지 와가지고도 집 걱정하지 말아. 야, 걱정 근심 그 암이 돼. 싹 놔버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어야 돼. 신심불이요 불이신심이라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니면 믿음이요. 믿음은 깨달음에 비례하고 선악에 비례합니다. 어리석을수록 믿음이 좋고 악할수록 믿음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진짜 믿음은 깨쳐야 바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초지부터 성인인데 십지 보살도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라. 그래서 이제 아주 상근기를 그냥 믿어본다니까. 우주가 다 내 모습이란 것도 알고 본래 없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수행이요. 참선 수행, 염불 수행, 뭐 백천산매, 그러니까 염불산매, 선정산매, 독서산매, 백천산매요. 일념이 들어가면 결국 산매가 되는데 그 수행의 일환으로 내가 그 우리 부처님 말씀 중에 팔정도가 있습니다. 이 팔정도나 이 십바람이나 다 우리가 깨치기 위한 과정인데 그러면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이거든. 발을
측정자 볼견자 정견이란 말은 본다는 뜻은 곧 안다는 뜻이요 깨친다는 뜻이요 견성이라 그러지 않아요? 영어에도 보면 I see 나 본다는 게 아니라 안다는 뜻 아니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보는 것이요 보는 게 바로 깨치는 거예요. 바로만 보면 그러니까 정견은 부처님 경계 가야 정견이 돼. 정견을 이루기 위해서 이 팔정도가 따라간 거라. 그래서 이제 정사유 생각사자 생각육조 바르게 생각하는 것도 이 깨치기 전에는 바르게 생각이 안 돼. 그렇지만은 깨치는 이 수행 과정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말하기 전에도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가 정어거든.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야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 그럼 어떤 말이 바른 말이냐 정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말 최소한도로 그래야 돼. 최소한도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진짜 정어는 상대방을 깨우쳐줘야 돼. 부처님 경제 가지기 전에 정어도 안 된다니까 그래. 우리는 그 정도는 못돼도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것을 생각해야지 나만 이로운 것은 거의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도 항상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말을 조심해야 돼. 아무리 좋은 말도 많이 하면 안 좋은데 항상 말을 함부로 해서 되냔 말이야. 구시화문이라 신세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한 사람은 묵묵히 자기 회광반조 돌이켜본다면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다. 항상 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업 그 다음에 정업은 어떤 직업이 바른 직업이냐. 많은 직업이 있지만은 제일 그 좋은 직업은 수행하고 깨친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인간 삶을 살 때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직업을 해야지. 나만 좋은 직업을 오래 가지도 못하고는 안 좋은 거라. 우리나라만 좋아도 안 돼. 다른 나라도 좋아야 되고.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짐승도 좋고 유정무정이 다 좋은 그런 직업이 바른 직업이라.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돈만 버린 그런 사람 좋은 사람 내가 한 사람을 못 봤어. 동서고금에. 그래서 항상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직업을 생각하라 그 말이요. 직업을 택하더라도. 다섯 번째는 정명이라. 바른 삶. 진짜 바른 삶은 깨치기 전에는 안 돼. 상구벌이 하우중생이어야 되지만은 그렇게는 못해도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익인 삶은 안 좋다고 말이요. 여섯 번째는 정정진인데 이와 같은 생각이 작심삼일한 게 아니라 깨칠 때까지 꾸준히 밀고 나간 것이 정정진이요. 그것이 아주 깊이 들어가면 정념이 됩니다. 바를 정자 생각념자 앞에는 두 번째는 생각산자 생각률자 두 자를 들어갔는데 왜 일곱 번째는 생각념자 한 자를 연 이유가 있어요. 정진을 그렇게 하다 보면 일념이 돼. 일념 참선도 일념이 되도록 해야 되고 화두도 염불도 일념이 되도록 모든 게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일념이 돼. 그다음에 정정이 들어가면 이제 대무심에 들어간 게 정정이요. 정에 들어가면은 염라댕이 못 잡아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버려. 그것이 대무심이라 선정에 든단 말이요. 그러면 지혜가 생기게 돼 있는 거요. 지혜가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잘지 성서작지 이 지혜는 정에서 비롯돼. 정은 선에서 비롯되고 이게 선정을 닦게 되면 이제 분한 마음도 다 이렇게 좋게 돼버려. 에? 알고 보면 그렇게 참선보다도 좋은 게 없다. 관찰력이 빠르고 판단력이 빠르고 에?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이 길이거든. 그래서 이 법문만 들어도 좋은데 아 여기서 같이 정진하면 얼마나 좋냐 말이야. 보통 사람 못 베기네.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편한 것만 좋아하고 숨만 쉬면 곧 간다. 얼마 안 남았어. 정진해놓으면 염라댕이 함부로 못 잡아가. 이보다 좋은 공부가 어디냐 말이야. 역대 도인과 재벌 제조가 다 이 속에서 나왔다. 흉내라도 좀 내봐야지. 다리가 아파도 좀 무릎 꿇고 세상 살이는 다 뜬구름 같고 그 별게 아니야. 돈이 아무리 많아봐야 염라댕이 봐주도 안 해. 지식 그거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팔만대장경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거 다 알아도 그거 용처가 없다. 아는 거는 아는 건 도가 아니여. 벼슬이 아무리 높아도 그 별게 아니라 이 참선 공부 오늘 이게 얼마나 좋냐 말이여. 흉내만 내도 좋다 그라. 망상을 피더라도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진정한 의미의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산가 한번 돌이켜봐서 혹 잘못 산으면 뉘우치기라도 해야지. 그래 되면 이제 그 정에 들어가면 지혜가 생기는데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이 지혜가 부처님이 경제가야 원만 부족합니다. 우리 중생은 조금씩은 다 이루어져. 누구나 여러분. 대원경지란 말은 이 팔식을 잘 굴리면 대원경지가 되는데 우주가 한 거울이요. 큰 거울로. 저한테 내 모습이라 우주가 다.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옹졸해가지고 꼭 이 맵도가리만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주가 다 나란 말이고 그러니까 보이는 거 다 내 모습이요. 들리는 거 다 내 소리고. 큰 거울로 보자거라. 거울 보면서도 모르면 그 천치 아니요? 예, 거울을 보되 쪼매난 속거울 보지 말고 대원경지로 크고 원만한 거울 우주 벗기를 다 내 모습 보라고 다 보이는 거 다 내 모습이니까 그렇게 큰 그릇이 되지 않고서는 이 공부 못 끼칩니다. 예. 그 다음에 평등성지 칠식을 잘 그 활용하면 그 평등성지가 되는데 예, 평등도 차별적 평등 균형적인 평등 획일적인 평등이 있는데 통틀어서 우리가 평등하면 좋잖아요 그냥 에? 깨치기 전에 진짜 평등도 안 돼. 이게 평등성지로 만 봐도 얼마나 좋냔 말이야. 나만 잘 살아도 안 되잖아. 나보다 못한 사람도 도와주고 또 그것도 결국 나를 도와주는 길이요.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 필요한 사람이 돼보자 그 말이요. 우리 지금 머리끝에서부터 이 발끝에까지가 내 몸뚱아리는 지극히 그 평등한 거예요. 어느 거 하나 소중한 게 아닌 거 없죠. 눈만 소중한 게 눈만 있으면 못 살아. 손발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소중하지 않아. 여기에서는 그 차별이 끊어져 버리지 않아. 하나지 않아. 진짜가 이거 이제 평등이요. 평등도 깊이 들어가면 한정이 없다. 여러분이 공부해서 이 맛을 보라고. 전 육식을 잘 굴리면 묘관찰지가 돼. 세상을 묘하게 관찰할 수 있는 예를 공부 대놓고 보면 참 웃을 일이 썩낼 일이 아니다. 어떤 경우라도 전화위복으로 바꿔버린 지혜가 있고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 근데 전 오식을 잘 굴리면 그 성소작지를 잃어. 그럼 오식은 뭐냐면 안, 이, 비, 설, 신까지가 이 우리 몸에 있잖아요. 이걸 갖고 성소작지로 집도 짓고 그래 다. 이제 의식을 닦냐면 이게 이제 묘관찰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칠식을 기멸식이라고도 하고 이런 색깔이 일어났다 꺼졌다는 걸 기멸식이요. 요것을 잘 굴리면 이제 평등성지 가지고 제8 아리아식 근본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바꾸면 대원경지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뭐 따질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여기도 하도 학자들이 많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아듣기 복잡하게 한 거야. 그냥 막 몰라도 좋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단 말이야. 우리 속에 대원경지가 평등성지가 묘관철지가 따로 어디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잘 굴리면 전부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경 속에 찾으려 하지 말고 허공 속에 찾으려 하지 말고 자기 속에 다 있다 그 말이요. 이걸 부처님의 경제가만 한 법도 버릴 것이 없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중생을 교화해야 돼. 내가 이런 지혜를 터득했으면 나 혼자만 그 보지 말고 수행의 일환이 십바람일이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월, 역지 이제 십바람일을 우리가 이 깨치기 위해서 수행의 일환이라 이것도 확실히 부처님처럼 깨쳐버렸다 하면 뭐 중생 교화로 나서지만은 교화할 중생도 없다 깨치고 보면 그러나 확실히 대우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생이 중중지로 있지 않아? 그래서 그럴진데 항차 우리가 그냥 나 혼자만 그 선정에 들어가지고 그 세월 보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공부가 좀 됐거들라. 그 다음에는 이제 십바람을 향하는데 십바람이를 뒤집으면 십지가 돼버려. 그러니까 보시. 보시하면은 받는 사람도 좋고 주는 사람도 좋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 보시하면 벌써 환희요. 기쁘니까 환희지가 돼버려. 보시도 세 가지가 있으니 제보시, 법보시, 무예시다. 그럼 제보시라는 것은 뭐냐면 물질력으로 남 도와주는 것이고 법보시는 부처님 말씀으로 도와주는 것이요. 깨우쳐준 거. 무예시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는 두레우레짜 썼는데 그거는 맞지를 않아. 불교 사전에 보면 두레우레짜 썼더라고.
두려움을 어쩌었으면 두려움을 없게 하는 게 법벗이라. 그래서 무예시라고 후지할 바에는 걸리래 자, 없을 못자 걸리래 자, 걸림 법는 보시. 그 걸림 법다는 말이 뭐냐면 제보시 법벗이었다는 생각도 없어. 그래서 무예시는 상구벌이요. 제보시 법벗이는 하와중생이고. 그래서 중국에는 신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사전에는 두려우래 자 썼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어디 어느 스님 회갑 때 법문하고 뭐 여러분 누구라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이 이제 축사할 때 원로도 있었구만. 왜 이렇게 사전 엉터리를 했냐고 막 엄청나게 공격이 났더니 아, 그 내보다 대선배요. 아, 그 스님께서 내 테이프를 다 그다음부터는 들었대요, 그래. 듣고 보니 뭐 공격 틈이 없더라고 그래서 좋게 들려.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스님 비문도 그 스님한테 가서 써달라고 했다니까. 여러분도 지적해주면 그것을 고맙게 받아들여야지. 그 썸을 내면 그걸 소인배라. 농사 지은 것은 나보다 나면 농부한테 물어야 돼. 장사하고 배 짜는 것은 배 짜는 사람도 물어야 되고 다 특징이 있어. 헤엄치는 것은 물고기한테 배워야 되고 나는 것은 새한테도 배워야 돼. 다 장단점이 있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스님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야. 다만 법상에 앉혀놨으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잘 받아들이더라니까. 소인배들은 그냥 뒤에서 비방이나 그럴 거 아니야? 큰 그릇이 돼야 돼. 그리고 내가 이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부처님 법을 진실하게 전하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한테 내가 은혜 어떻게 보답하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올라옵니다. 대접받으려면 내가 이 법상에 안 올라야. 근데 혹시 오해한 분이 있어. 이 자리 가서 내가 부처님 대행으로 왔으니까 부처님 노릇 해야 여러분한테 이익이 있지. 가서 내가 사정이나 하고 빌빌하면 여러분 듣기 안 좋지? 잘못하면 오해받지 말란 말이야. 누구든지 이 자리에 올라가면 경청하고 그래야 돼. 상자라도 법상에 올라가면 들어야지. 옛날에 저 석주 큰 스님이 보니까 내가 지금도 마음속으로 존경해. 어느 스님 49제인데 아 법사를 둘을 초청했는데 아, 큰 스님하고 나를 또 초청해놨다. 나는 그것도 알았으면 내가 안 갔지. 그때 스님들도 참 많이 왔더라고. 근데 큰 스님이 법상에 하라니까 안 가? 나보고 말하라고 그래. 아이 그래 스님 한 5분만이라도 주장자라도 들었다 놓아야 제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문 참고 하더니 법문은 저 우리 부석사 스님 할 거예요. 그러고 내놔버려. 그래 방 가서 좀 쉬시라니까 앞에 떡 앉아요. 이거 어려워. 법문 듣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감노수로 다 받아들은 큰 그릇이 되라 그 말이요. 그래서 보시도 부처님 법이 이렇게 어름한 게 아니라 논리 정연해.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신앙적이라.